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1장. 7월의 무더운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다. 엘스 골목의 전셋집에 방 한 칸을 빌려 하숙을 하고 있는 청년이 오랜만에 바깥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다. 청년은 집을 나올 때 여주인과 마주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5층 집에 다락방 한 칸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좁고 초라한 벽장 같은 곳이었다. 사실 그는 방뿐만이 아니라 식사와 하녀까지 빌려 쓰고 있었다. 그런데 벌써 몇 달째 하숙비가 밀려 바로 아래층에 사는 여주인과 마주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사히 집 밖으로 나오자 그는 여주인을 피하던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흥, 더 큰 일을 치를 내가 고작 그깟 일을 겁내다니. 거리는 숨이 막히도록 더웠다. 페테르스부르크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여름의 악취와 찌는 듯한 더위가 청년의 머리를 더욱 지끈거리게 했다. 청년이 가려던 곳은 그리 멀지 않았다. 하숙집 문 앞에서 그곳까지 정확하게 730걸음이면 갈 수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속이 몹시 울렁거리자 청년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벌써 이러면 정작 일을 할 땐 어쩔 셈이지? 건물 앞에 이르렀을 때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 건물은 문지기 서너 명이 지키는 곳이었는데 다행히 청년은 어느 누구하고도 마주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오른쪽 계단을 통해 4층으로 갔다. 4층에 살던 독일인 관리가 이사를 가는 모양인지 짐꾼들 여럿이 물건을 밖으로 꺼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위층엔 노파만 있겠군. 청년은 노파가 사는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이윽고 문이 빠끔 열리더니 생쥐 같은 눈에 노파가 나와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무슨 일이야?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한 달 전에 왔었는데. 노파는 기침과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그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런 것 같군. 그런데 또 왜 왔어? 사실은 지난번과 같은 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가 잔뜩 경계하며 꼬치꼬치 묻자 조금 당황했다. 노파는 라스콜리니코프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말했다. 들어와 그럼. 라스콜리니코프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모슬린 커튼이 하늘거리고 있는 창가에 붉은 제라늄 화분이 있었다. 벽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떡갈나무로 만든 가구들과 싸구려 그림이 든 액자, 그리고
조그만 석상이 놓인 탁자 등 살림은 소박했다. 그러나 어느 곳이나 반들반들한 것이 노파의 여동생 리자베타가 닦은 것이 분명한 것 같았다. 그때 라스콜리니코프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커튼이 드리워진 작은 방이었다. 뭐해? 얼른 말해. 나 바빠. 노파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 여기 이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주머니에서 은시계를 꺼내 노파에게 내밀었다. 노파는 쩝 하고 마른 입맛을 다셨다. 지난번에 잡힌 물건은 언제 찾아갈 건데? 그것도 벌써 기한을 넘긴 거 알고 있어? 예, 한 달치 이자를 더 드릴 테니 며칠만 더 연기해 주세요. 흥, 연기는 무슨 연기? 팔든 말든 이제 내 소관이지. 라스콜리니코프는 속이 비틀렸다. 하지만 꾹 참아야 했다. 오늘은 날이 아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시계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알료나 이바노브나 사루블만 주세요. 곧 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요. 됐어. 관심 없어. 1루블 반이라면 몰라. 이자는 먼저 제하기로 하고. 1루블 반?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가 돌아서는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여기에 온 목적을 떠올리자 다시 침착해질 수 있었다. 그러죠, 그럼. 그는 목젖까지 올라왔던 욕을 용케 참아냈다. 노파는 은시계를 들고 커튼이 쳐진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에서 노파가 뭔가를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돈은 윗서랍에 넣어두는 모양이군. 열쇠는 오른쪽 주머니야. 그 중에 세 배나 큰 톱니 모양 열쇠는 분명 돈이 잔뜩 든 트렁크를 여는 열쇠일 거야. 노파가 들어왔다. 자, 이자는 1루블에 10코페이카니까 1루블 반은 15코페이카. 거기다가 먼저 빌려간 2루블에 대한 이자가 20코페이카. 모두 35코페이카구먼. 여기 1루블 15코페이카야. 받아. 은식이 하나의 값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래, 싫으면 말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잽싸게 노파의 손에 쥐어진 돈을 낚아챘다. 아, 2, 3일 뒤에는 은으로 만든 근사한 담뱃갑이 있는데 그걸... 라스콜리니코프는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다. 노파는 그 말을 딱 잘라 말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노파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집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계획을 떠올리고 치를 떨었다. 그런데 노파는 그런 자신에게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은식의 쯤은 그냥 빼앗지 않는가.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런 기생충 같은 노파를 죽여 돈을 빼앗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휘청휘청 쓰러질 듯 걷다가 어느 술집 앞에서 멈춰섰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면 속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씻겨나갈 것만 같았다. 그는 지하층에 있는 선술집에 들어갔다. 말라붙은 맥주 때문에 테이블이 끈적거렸다. 첫 잔을 벌컥벌컥 들이켜자 속이 비로소 시원해지는 걸 느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그는 집 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누군가와 간절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살다 보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괜히 술을 사고 싶을 만큼 외로울 때가 종종 있는 법이었다. 그때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고 있던 50대의 퇴직 관리의 눈길이 꼭 그랬다. 그 남자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다가왔다. 전 마르멜라도 부입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세요? 저는 구등관 출신이라 교양 있는 사람과 금방 친해진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당황하여 뒤로 슬금 물러섰다. 그는 뒤룩뒤룩 살이 찐 그 퇴직 관리를 보며 머리에 쥐가 날 만큼 혐오감을 느꼈다. 당신은 전에 학생이었거나 현재 학생이죠? 그렇죠. 난 다 안다고요. 마구 떠들어대는 그의 꼴을 보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제대로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잔 정말이지 오랫동안 이야기라고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다. 그런데 말이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물론 아주 빈털터리가 되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뼈에 사무치도록 모욕적인 일이지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모욕하려 들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네바강에 건초를 싣는 배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나요? 난 벌써 며칠 밤을 거기서 잤어. 정말 그의 몸에는 검불이 묻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술집에 심부름하는 아이까지도 그 남자 앞에 턱을 괴고 앉았다. 이봐, 근데 왜 관청에는 안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술이나 부고 있나? 누군가 물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마치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고는 곧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다. 내 꼬락서니가 꼭 짐승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난 짐승이에요. 돼지죠. 하하하하.
하지만 내 아내는 장교의 딸로 태어나 귀하게 자란 여자랍니다. 비록 지금은 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긴 하지만요. 사실 그런 꼴을 당해도 싸요. 난 아내의 구두는 물론 양말까지 팔아서 술을 마시고 얼마 전에는 아내의 목도리마저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배변까지 얻고 말았어요.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술에 손을 댄 것은 아니었어요. 아내는 보병 장교였던 전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는 죽어버렸어요. 친척들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살아가던 아내를 만난 저는 감히 그녀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자식이 셋이나 있었고 나에게는 죽은 전처와의 사이에 14살 된 딸이 하나 있었죠. 우린 얼마 동안 행복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뜻밖의 인원 감축으로 난 일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5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무슨 일로 돈을 벌지 깜깜했지요. 그 뒤로 오늘까지 1년이 넘게 술로 살았답니다. 우리 가족은 아말리아 부인의 집에 방을 얻어 살고 있는데 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무슨 돈으로 방세를 내는지 전혀 몰라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잘 먹지 못한 아이들 얼굴엔 붉은 반점까지 생겼죠. 아내는 홧김에 큰딸 소냐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빵을 구해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우리 소냐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6시가 되자 스카프를 쓰고 외투를 걸치더니 어디론가 갔어요. 그러고는 9시가 넘어서 돌아왔죠. 그러고는 카체리나 앞에, 카체리나는 내 아내의 이름입니다. 은하 30루블을 내놨지요. 소냐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누워 가녀린 어깨를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난 봤어요. 가체리나가 말없이 일어나 무릎을 꿇고 소냐의 발에 입을 맞춘 것을 말이요. 그 뒤로 소냐는 장녀들만 지니는 노란 딱지를 가지게 됐고 집주인 아말리아가 불결하다며 소냐를 쫓아내라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소냐는 불쌍한 내 딸 소냐는 지금 재봉사인 카페르나움 오픈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늦은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생활비를 주고 가지요. 술잔을 든 마르멜라 노프의 손이 바들거렸다. 그는 간신히 입을 떼었다. 저는 사흘 전에 아내의 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아내가 어렵게 모은 돈을 몽땅 술 마시는 데 써버렸답니다. 그러고도 아내가 두렵지 않느냐고요? 물론이죠. 대신 당신이 절 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 마르멜라 도프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자리를 뜨지 못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부축해 술집을 나왔다. 다행히도 그의 집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두 사람은 4층에 있는 그의 집으로 올라갔다. 라스콜리니 코프는 마르멜라 도프의 아내 카체리나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마르멜라 도프를 몇 번이고 할퀴었다. 그러고는 라스콜리니 코프를 향해 썩 꺼져버려! 하고 소리쳤다.
마르멜라 도프는 아내의 소나기에 머리채를 붙들려 방으로 들어갔다. 문 밖으로 카체리나의 끔찍한 잔소리가 새어나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집으로 돌아갔다. 일어나요. 언제까지 잠만 잘 거예요? 하녀 나스타샤가 홍차를 끓여내왔다. 천하 태평이셔. 주인 아주머니는 아침부터 당신을 경찰에 고발한다며 수선을 떨고 있다고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홍차 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따가 주인을 한번 만나봐야겠군. 서둘러요. 잡혀간 뒤에 만나면 늦으니까. 나스타샤는 이빠진 잔에 홍차를 따르고 누런 설탕 두 개를 놓아주었다. 그래도 홍차는 주라고 하던가? 아이고, 행여나 주인 아주머니가 그랬으리라 믿는 건 아니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움큼 꺼내 나스타샤에게 내밀었다. 미안하지만 먹을 것을 좀 사다 주겠어? 빵하고 소시지를 좀 부탁해. 좋아요. 그런데 소시지보다 수프를 먹는 게 어때요? 어제 만든 양배추 수프가 있어요. 일부러 남겨놓았는데 늦게 들어왔죠? 나스타샤가 수프를 내왔다. 그러고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식사를 하는 동안 침대에 걸터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런데 학교는 아주 그만둔 거예요? 전엔 가정교사 일도 하는 것 같더니 이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아주머니한테 혼쭐이 나도 싸요. 그 말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하고 있어. 일? 그래, 일확천금이 생기는 생각. 흥, 그런 일이 잘 되는 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빵 사오는 걸 깜빡했네. 빵 사다 줄까요? 마음대로. 나스타샤는 새침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뭔가 생각난 듯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여기 편지요. 이것 때문에 우체부한테 3코페이카를 주었으니까 그 돈 주는 거 잊지 마요. 나스타샤가 나가고 라스콜리니코프는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게 벌써 두 달 전이구나. 내가 돈을 보내주지 못해서 대학에도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가정교사 일도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내가 너에게 돈을 보내지 못한 것은 1년에 120루블밖에 안 되는 연금마저 너에게 15루블을 보내기 위해 저당을 잡혔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빚을 다 갚았으니 조금이라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보다 너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 두냐가 결혼을 한단다. 사실 그 사이에 내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었지. 네 동생이 돈을 벌기 위해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가 그만 두냐에게 마음을 두었단다.
물론 두녀는 이미 아내가 있는 그를 정중히 물리쳤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스비드리 가이로프의 아내 마르파는 두녀가 남편을 유혹한다고 오해하기에 이르렀단다. 그 일로 두녀를 쫓아낸 마르파는 더구나 나쁜 소문까지 퍼뜨려 두녀를 괴롭혔단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때문에 타르를 바르는 일까지 있었지. 하지만 결국 두녀의 결백은 밝혀졌단다. 현명한 두녀가 그 일이 있기 전에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에게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편지를 보내두었던 거야. 그 편지를 읽은 마르파는 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소문을 바로잡아 주었단다. 그 일로 사람들은 두녀를 존경하게 되었어. 그래서 가정교사로 와달라는 요청을 여러 군데서 받았지. 하지만 두녀는 가지 않았단다. 그 뒤 마르파는 자신의 친척인 7등 문관 루진 씨를 두녀에게 소개했단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그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더라. 돈도 꽤 모아두었고. 두녀는 얼마 전 루진 씨와 결혼을 했단다. 두녀는 루진 씨가 네 직장을 구해줄 걸로 믿고 있어. 넌 법률을 공부했으니 루진 씨를 도와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루진 씨가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변호사 업무와 사업을 겸하게 돼서 루진 씨와 두냐는 결혼하고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네가 있는 페테르스부르크로 떠날 생각이다. 루진 씨가 얼마쯤 여비를 준다 했어도 아마 우리는 거절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그는 말도 꺼내지 않더구나. 그래도 걱정 마라. 내 연금을 담보로 돈은 충분히 빌렸단다. 두냐가 루진과 결혼한다는 소문으로 신용이 좋아져서 돈을 빌리기 쉬웠단다. 조만간 내게 30루블 정도를 보내주마. 만약 루진 씨가 널 찾아간다면 친절하게 대해주어라. 잘 지내라. 죽는 날까지 널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편지를 읽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몹시 흥분하여 욕을 하기 시작했다. 루진, 이 비열한 인간, 내 일자리를 빌미로 내 동생 두냐를 잘도 유혹했구나. 가난한 약혼녀에게 여행 비용도 주지 않는 뻔뻔한 놈과 천사 같은 동생이 결혼하는 걸 내가 그냥 두고 볼 줄 알고? 두냐, 착하다 못해 한심한 녀석 같으니. 돈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한다면 가족을 위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소냐와 뭐가 다르단 말이야. 라스콜리니코프는 너무나 답답해 좁은 방에서 나가고 싶었다. 급히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챙겨든 그는 여주인과 마주칠 걱정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으나 그의 발은 빠른 걸음으로 바실리예프스키 섬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 돼. 절대로 루진 같은 자식에게 천사 같은 두녀를 팔아넘길 순 없어. 주변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연신 중얼거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우뚝 서버렸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여긴 바실리예프스키 섬으로 가는 길이군. 그럼 라주미인한테 가려는 거였나? 왜? 왜 갑자기 라주미인한테 가려고 했을까? 그는 불안한 정신을 가다듬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대학에 다닐 때 사람들과 좀처럼 어울리지 않고 오직 공부만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다. 그때 유일하게 라스콜리니코프와 마음이 통했던 친구가 바로 라주 미힌이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마찬가지로 가난하여 생활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천적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라주 미힌의 그런 점을 사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얼마 전 그에게 가정교사 자리를 알아봐 달래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곧 그 일을 마치고. 그는 모든 일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바실리에프스키 섬을 돌아 오랜만에 나무가 우거진 길을 산책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당장 배가 고팠다. 그는 싸구려 음식점에서 보드카 한 잔과 만두 하나로 속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보드카 때문인지 조금 걷다가 어느 숲을 위에서 골아 떨어지고 말았다. 꿈은 아주 고약했다.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절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는 다리를 건너며 요요히 흐르는 네바강을 굽어보았다. 붉은 태양이 강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라스콜리니코프는 속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훗날 그는 이때의 일을 조금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선처럼 미래와 연결되었다. 그는 이날 운명처럼 늘 다니던 지름길을 두고 괜히 길을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다. 마치 예고되어 있었던 것처럼. 2장. 9시쯤 그는 챗나열을 지나고 있었다. 테이블과 쟁반을 두고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이 판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마침 K 골목을 지났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수건이나 녹금 따위를 파는 노점상 부부와 어떤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여동생 리자베타였다. 리자베타, 내일 7시야. 절대 잊지 마. 그게... 언니 때문에 그래? 아직도 애처럼 그럴 거야? 정 안 되면 말하지 마. 그리고 몰래 나오면 되잖아. 이번에 정말 짭짤하다니까. 그래? 그럼 해볼까? 리자베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옆을 지나치며 거기까지만 들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일 7시에 노파가 혼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왔어.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그는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휘청거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일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건 운명이야. 어떤 수를 써도 이렇게 쉽게 일을 풀 수는 없었을 거야. 하늘이 마치 예시를 보여주듯 리자베타를 내게 보내준 거야. 내일 7시에 그 일을 치르라고 말이지. 아, 이제 나는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라스콜리니코프가 운명을 믿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대학에서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 포코리오프가 하이코프로 떠나며 그에게 전당포 노파의 주소를 적어주었던 것부터가 그랬다. 당시에는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당포에 물건을 저당 잡힐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번호를 잘 챙겨두었다. 모든 것이 예정된 일인 것처럼 다음 일이 차례로 일어났다. 그는 저당 잡힐 물건을 두 개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작은 보석이 세 개 박힌 반지였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유품인 은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쩐 일인지 반지만을 챙겨 노파를 찾아갔던 것이다. 그는 헐값에 반지를 저당 잡히고 나오면서 손에 쥐어진 두 장의 지폐를 보고 노파의 얼굴을 떠올리며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런데 노파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연하게 노파와 그녀의 여동생 리자베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런 여자라면 죽어도 싸. 노파를 두고 여러 명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라스콜리니코프도 그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노파에게 갈취당한 가난한 사람들과 가엾은 리자베타를 위해 라스콜리니코프는 칼을 뽑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결심과 함께 일은 아주 조금씩 진행되었다. 일부러 남겨놓았던 것처럼 은식회를 들고 노파를 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예정에 있었던 것처럼 리자베티의 일정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버렸다. 그는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이미 수백 번도 넘게 생각해 두었던 그 일을 다시 수십 번 반복해서 생각하느라 날이 밝는 줄도 몰랐다. 아침이 환하게 밝았을 때에야 그는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베개 밑에 쑤셔두었던 낡은 상의를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그 옷을 찢어 여름 외투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 꿰맸다. 도끼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그는 또 소파와 마룻바닥 사이의 작은 틈바구니에 손가락을 넣어 오늘을 위해 준비해둔 전당품을 꺼냈다. 그것은 대패로 판판하게 깎은 나무 조각에 쇳조각을 붙여 만든 가짜 담뱃갑이었다. 그는 그것을 단단히 포장을 했는데 노파가 포장을 푸는데 신경을 팔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7시가 되자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음이 급해졌다.
그는 우선 부엌에 가 나스타샤 몰래 도끼를 꺼내와야 했다. 항상 이 시간쯤에 나스타샤는 이웃집에 놀러가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서 도끼만 들고 나오면 그만이었다.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부엌에 나스타샤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거꾸로 서는 듯했다. 더군다나 부엌에는 도끼가 없었다. 부엌에 당연히 도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한 번도 미리 확인한 적이 없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거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나스타샤의 눈을 피해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계단 밑에 뭔가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바로 도끼였다. 그는 재빠르게 도끼를 집어 품에 숨겼다. 외투 속에 만들어둔 올가미에 도끼를 걸고 터진 주머니 속으로 왼손을 넣어 도끼자루를 단단히 잡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빠르게 전당포로 향했다. 그리고 주위를 천천히 살피면서 건물로 들어섰다. 아무도 없었다. 2층을 지날 때 이사를 나간 집에 페인트 칠이 한창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들의 눈을 피해 재빠르게 소리 없이 5층으로 향했다. 전당포 앞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심호흡을 하고 문 옆에 있는 줄을 잡아당겼다. 낡은 종이 울리자 소리가 들렸으나 노파는 나오지 않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한번 줄을 잡아당겼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빗장을 벗기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문틈으로 두 개의 의심 많은 눈동자가 그를 노려보았다. 뭐야, 또? 노파는 흠칫 놀라면서 물어보았다. 전에 말했던 물건이에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포장된 가짜 담배갑을 보이면서 급하게 말을 건넸다. 노파는 빗장을 풀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는 손으로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은같지 않다고 트집을 잡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은으로 된 담뱃갑이라고 우겼다.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꽁꽁 묶어두었담? 노파는 혼잣말을 하며 포장을 풀려고 애썼다. 바로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끼로 노파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노파는 외마디 소리를 내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가 정말 죽었는지 다시 확인했다. 그는 급히 서둘렀다. 노파의 오른쪽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찾았다. 노파의 목에 걸린 돈지갑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커다란 장롱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열쇠는 맞지 않았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러다 침대 밑에 빨간색 괴짝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둘러
괴짜기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보았다. 열쇠가 들어맞았다. 괴짝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금붙이들이 가득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재빨리 그것들을 바지와 우돗 주머니에 마구 쑤셔넣었다. 그때 거실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렸다. 리자베타였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올려다봤다.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의식적으로 리자베타에게도 도끼를 휘둘렀다.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에게 없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는 온몸을 떨었다. 그리고 서둘러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노파를 찾아온 손님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당황해 빗장부터 걸어 잠갔다. 초인종이 연신 울려댔다. 이봐, 할멈. 문 좀 열어봐. 벌써 자는 거야?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아무도 없어요? 이상한데. 이 시간에 집을 비울 사람이 아닌데. 아, 왜 하필 오늘이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이봐, 할멈. 화가 난 사람들이 문을 연거푸 발로 걷어찼다. 잠깐만요. 안에 누가 있는데? 봐요. 빗장이 걸려있는 걸 보면 사람이 있단 뜻이에요. 이렇게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무슨 사고가 있거나. 그리고 남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고요? 어서 수위를 불러요. 둘은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손이 떨려 빗장을 제대로 풀 수 없었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라스콜리니코프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가 4층에 다다르자 밑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4층의 현관문이 반쯤 열린 것이 보였다. 칠장이들이 페인트칠을 하던 곳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잽싸게 그 문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칠장이들은 없었다. 페인트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으로 보아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나간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가 4층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떠들면서 계단 위로 올라갔다. 그는 주변을 살펴본 뒤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때 라스콜리니코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도착한 라스콜리니코프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손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도끼 생각이 났다. 그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다행히 문지기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도끼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3장. 라스콜리니코프는 꽤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다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자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신의 옷을 살폈다. 눈에 띄는 핏자국은 없었다. 다만 낡아서 해진 바짓단에 작은 얼룩이 몇 방울 찍혀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칼로 바짓단을 잘라냈다. 그리고 외투에 도끼를 걸기 위해 만들었던 헝겊조각도 떼어냈다. 그는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던 금붙이들과 노파의 돈지갑을 꺼내 벽지가 찢어지면서 생긴 벽틈에 숨겼다. 그러고서야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소파에 기대 누웠다. 그때 양말에 튄 핏자국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굳이 핏자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나쳐 버릴 정도였다. 다른 양말이 한 켤레도 없었던 그는 갑자기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 모두가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하녀 나스타샤가 문을 두드려댔다. 이봐요, 라스콜리니코프 씨, 아직도 자는 거예요? 어제 그는 두려움에 방문을 걸어 잠갔다. 웃기는 사람이야. 가진 거라고는 밀린 방세, 청구서랑 자기 몸뚱이 뿐인 사람이 문은 왜 잠근담? 나스타샤는 들으라는 듯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을 보탰다. 안에 없나 보지. 아이고, 어딜 나가는 법도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한낮까지 늘어져 잠이나 자겠죠. 나스타샤의 커다란 목소리에 라스콜리니코프는 하얗게 질려버렸다. 전에 없이 문지기까지 자기를 찾아오다니. 그는 아주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빗장을 풀었다. 문 밖에는 나스타샤와 문지기가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하는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나스타샤는 귀찮다는 듯이 경찰서에서 보내온 소환장을 내밀었다. 경찰서에서 보자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순간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혹시 설마 아닐 거야? 라스콜리니코프는 다리가 떨려서 일어날 힘도 없었다. 바로 그때 나스타샤가 한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몸이 안 좋은 것 같던데 누워있지 그래요? 그러는 사이 문지기는 방을 한번 휙 둘러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손에 든 건 뭐예요? 그것은 범죄의 흔적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나스타샤에게 들킨 것 같아 서둘러 바짓단과 헝겊조각, 양말 등을 이불 속에 감췄다. 나스타샤는 청승 맞다는 듯이 깔깔깔 웃어댔다. 그는 경찰서에서 보자는 이유가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았다. 알았으니 나가줘. 난 얼른 경찰서에 다녀와야겠어. 몸도 좋지 않으면서 뭘 그래요. 도망칠 것도 아니니 내일 가도 늦지 않아요. 그는 나스타샤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들었다. 그러고는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에게 증거가 있을 리 없어. 그래, 가보자. 구속하렴 하라지 뭐. 난 단지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벌레 같은 노파 하나를 죽였을 뿐이야. 라스콜리니코프가 일어나려고 하자 세상이 빙빙 돌고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으나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그래, 그들이 나의 죄를 추궁하면 전부 자백하고 무릎을 꿇겠어. 라스콜리니코프는 경기증과 오한으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행인들은 비틀거리는 그를 보고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며 손가락질을 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경찰서에 가서 소환장을 보이자 사무관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무언가를 쓸 것을 요구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사무관은 빚을 빨리 갚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하였다. 집주인이 방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사건 때문에 소환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손은 떨리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떨리는 손으로 빚을 갚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어디가 아픈가? 사무관의 날카로운 눈이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오한이 일어서 그럽니다. 그가 간신히 서약서를 쓰고 경찰서를 나오려고 할 때였다. 경찰서장이 부서장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그럴 리가. 두 사람 다 석방이야. 생각해봐. 그 두 사람의 지시라면 무엇 때문에 수위를 부르러 갔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 갔을 때 닫혀있던 문이 3분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열려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나?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노파의 집에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오니까 빗장을 걸었겠지. 두 사람은 그런 줄도 모르고 수위를 부르러 갔던 거고 그놈은 그 틈에 요요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거야. 그러나 그 시간에 건물에서 나오는 범인을 본 목격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 집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복잡한 곳이니까요. 라스콜리니코프 앞에 앉아있던 사무관이 끼어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경찰서 안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탓이었다. 이 사람 아까 서명을 할 때도 제대로 못하더니만. 사무관의 설명에 니코침 포미치 경관이 눈을 반짝였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정신을 차렸을 때 니코침 포미치는 신경을 써주는 것처럼 몇 가지를 물어왔다. 언제부터 아팠던 거야? 어제부터요. 어제는 뭘 했나? 거리를 싸돌아다녔어요. 그래? 그 몸으로? 예. 언제 나갔지? 7시쯤. 대답이 간편해서 좋군. 그러자 서기관이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무하는군. 아픈 사람을 데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하지만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증거를 모조리 없애야 해. 날카롭게 질문을 쏘아대던 포미치 경관을 떠올리자 당장이라도 그가 찾아와 집을 뒤질 것만 같았다. 간신히 집에 도착한 라스콜리니코프는 벽에 난 구멍 속으로 손을 넣고 증거물들을 꺼냈다. 그들이 집을 수색할지도 몰라. 증거를 없애자. 그는 죄의식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경찰서에 갈 때보다는 머리가 조금 맑아져 있었다. 그는 증거물을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나오긴 했으나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가 선택한 방법은 땅에 묻는 것이었다. 철공소로 보이는 건물 앞마당을 지나 담을 따라 걸었다. 사람의 그림자를 쉽게 볼 수 없는 곳이었다. 담과 담 사이의 경계지점에 한 사람 정도 들어갈 만한 틈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커다란 바윗돌이 놓여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온 힘을 다해 돌을 들어올리고 그 밑에 모든 증거물을 파묻었다. 돌을 제자리에 올려놓자 모든 것이 깜쪽 같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 라스콜리니코프는 교활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증거물을 묻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라스콜리니코프를 덮쳤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대학교 때 친구인 라주 미힌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어쩐 일이야? 라주 미힌은 라스콜리니코프를 보고 반가워 소리쳤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창백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라주 미힌이 말했다.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 라스콜리니코프는 괜히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쓸데없는 말에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를 붙잡는 라주미힌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온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고열로 인한 오한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눈을 뜨자 그 옆에는 라주미힌이 앉아있었다. 몸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 조시모프가 두 번씩이나 왔었는데 전혀 알지 못하더군. 나흘 동안이나 의식이 없었어. 라스콜리니코프는 목이 잠겨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너희 어머니가 준 돈이 도착했을 때에도 넌 의식이 없었어. 간혹 헛소리를 해댔지만 말이야. 라주미힌의 말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름이 확 돋았다. 내가 무슨 소리를 짓거린 거야? 저들이 다 눈치를 채고 말았나? 일단 무엇을 좀 먹고 정신을 차려봐. 어머니가 보낸 돈은 베개 밑에 넣어두었네. 라스콜리니코프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갈증 때문에 물만 찾을 뿐이었다. 라주미히는 물을 주고는 수프를 떠먹여 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순순히 받아 먹었다. 내가 무슨 헛소리를 했나? 기운을 차리자마자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었다. 헛소리라고? 맞아. 귀걸이가 어떻고 노파가 어떻다고 하질 않나. 게다가 그 냄새나는 양말을 달라고 외연하는 꼴이라니. 하하하하. 그때 의사 조시모프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건 다행이야. 조시모프는 재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살핀 후에 음식을 좀 먹으라고 권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음식을 먹는 동안 라주미힌과 조시모프는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주미힌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그 노파가 죽은 건물 2층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지목되었다고 했다. 니콜라이가 전당포에 있어야 할 금 귀걸이를 팔아치우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니콜라이는 금 귀걸이를 4층에서 주었다고 말했어.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고 있지. 라주미힌의 말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식은땀을 흘렸다. 내가 4층에 숨어 있었을 때 떨어뜨렸나? 증거를 흘리고 다닌 건가? 4장.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식욕을 잃어버렸다. 그는 혼자 있고 싶으니 친구들에게 그만 방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라주미인과 모시조프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고는 방에서 나갔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라스콜레니코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외출 준비를 하였다. 외투를 입고는 베개 밑에 있는 돈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보내준 돈은 30루블이 약간 안 되었다.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그는 서둘러서 전당포 건물로 향했다. 혹시 또 다른 증거를 남기지 않았나 하는 조바심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에 도착하여 보니 일꾼들이 방을 새로 수리하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문 옆에 달려있는 줄을 있는 힘껏 당겼다. 종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오? 여기 문 열린 것 안 보여? 시끄럽게 굴지 마시오. 일꾼이 종소리를 듣고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연신 종을 울려댔다. 이봐, 당신 정신 나갔어? 이 밤에 여긴 왜 왔어? 일꾼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화를 냈다. 핏자국이 없어졌군요. 바닥을 닦았어. 라스콜리니코프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일꾼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꿰달았다. 그제야 서둘러 집을 빌리러 왔노라 둘러댔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방에서 나가자 일꾼들이 수군거렸다. 아무래도 수상해. 경찰이 신고해야겠어. 라스콜리니코프는 또다시 현기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서 그런지 매일 걷던 길인데도 낯설게 느껴졌다.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누워있었다. 사람들은 남자가 술에 취해서 달리는 마차를 피하지 못하고 말에 밟힌 거라고 말했다. 마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병원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남자는 얼마 전 술집에서 말을 걸었던 주정뱅이 마르멜라도프였다. 이 사람은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인데 길 건너에 살고 있어요. 빨리 의사를 불러주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다급하게 외쳤다.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빨리 의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선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야겠어요. 몇몇의 사람들이 마지못해 부상자를 들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부상자의 머리를 받쳐 들고 앞서가며 길 안내를 했다. 마르멜라 도프의 집에 도착하니 그의 아내 카체리나가 소리를 치며 달려 나왔다. 사람들이 마차에 치였다고 알려주자 카체리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이들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의사가 도착하여 마르멜라 도프를 진찰하였다.
가망이 없습니다. 카체리나는 기침 때문에 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마르멜라 도프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소냐를, 소냐를. 마르멜라 도프는 사경을 헤매다가 그의 큰딸을 찾기 시작했다. 카체리나는 둘째 딸에게 소냐 언니를 빨리 데려오라고 시켰다. 둘째 딸이 황급히 방에서 빠져나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소냐가 숨을 헐떡거리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뒤를 이어 둘째 딸 폴려도 들어왔다. 마르멜라 도프는 소냐를 보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했다. 소냐, 날 용서해다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딸에게 손을 뻗치려 하다가 중심을 잃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졌다. 소냐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결국 마르멜라 도프는 소냐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당장 장례식 할 돈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으흐. 카체리나는 남편을 붙잡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때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지난주에 저는 돌아가신 남편에게서 신상 얘기와 가정 사정을 모두 들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몹시 존경했고 가족들에게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고인의 장례식 비용을 조금 보태고 싶은데 받아주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모두 꺼내 카체리나에게 전달하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리래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뒤를 돌아보니 카체리나의 둘째 딸 폴랴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저씨 주소를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폴랴에게 집 주소를 가르쳐주고 어린 숙녀의 볼에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듯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라주미힌이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달려왔다. 혼자 있게 해달라더니 어디에 갔다 온 거야? 지금 자네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네.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힌의 말에 깜짝 놀랐다. 며칠 전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 도시로 오겠다던 편지가 떠올랐다. 그는 서둘러서 방으로 올라갔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라스콜리니코프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가 싶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어머니와 여동생 두냐는 너무 놀라 어찌할 줄 몰라 했다. 라주미히는 그녀들에게 라스콜리니코프의 몸 상태를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5장.
얼마 뒤 라스콜리니코프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았다. 라주미힌이 그들 옆에서 두서없이 말을 늘어놓으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인의 말을 막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친구와 함께 그만 돌아가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띄엄띄엄 말했다. 내일 다시 뵙죠. 내일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애써 말하려고 하지 마라. 이젠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하였다. 어머니, 절 좀 내버려 두세요. 그는 초조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지금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제발이요. 그는 짜증을 내며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됐어요. 돌아가 주세요. 가요, 엄마. 우리가 오빠를 괴롭히는가 봐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 두냐가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얼굴도 똑똑히 볼 수 없단 말이냐? 3년 만에 만났는데? 결국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제 약혼자인 루진 씨는 만나보셨나요? 두냐가 방에서 나가려다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눈치를 살피며 물어보았다. 그놈이 찾아왔다더구나. 그런데 난 그 무례한 놈을 계단에서 밀어 던지겠다고 소리치면서 쫓아버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다. 전날에 두냐의 약혼자인 루진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찾아왔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절대로 여동생과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며 그를 쫓아버렸던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돈으로 자신의 여동생을 사서 그 위에 군림하려는 속셈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며 루진에게 소리를 질렀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머니와 여동생을 모욕하면 계단에서 밀어버리겠다고까지 했다. 두냐도 그 일을 미리 들어서 대강은 알고 있었다. 두냐, 너도 내일 루진에게 말해라.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라스콜리니코프가 두냐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오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는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피곤해서 그러는 거죠? 너는 내 직장 문제 때문에 루진과 결혼하려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런 희생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편지를 써라. 거절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넌 나와 루진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거야. 그럴 수 없어요. 무슨 권리로? 두냐가 발끈해서 말했다. 두냐,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그만 돌아가자. 어머니가 두냐를 감싸안고 그녀를 달랬다.
열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주미힌이 옆에서 거들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는 가자고 하긴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아픈 아들을 그냥 두고 숙소로 돌아가려니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라주미힌이 어머니의 마음을 눈치채고 자신이 책임지고 라스콜리니코프 옆에서 간호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서 앞으로 3시간 동안 1시간에 한 번씩 어머니의 숙소로 달려가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태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라주미인의 말이 못 믿어왔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녀를 데리고 머물고 있는 싸구려 여관으로 향했다. 라주미인은 그녀들을 바래다 주면서 계속해서 안심을 시켰다. 어머니는 아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흘렸다. 라주미히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지금 열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그녀를 위로하였다. 라주미히는 그들을 숙소에 바래다 주고 돌아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한 번도 두냐처럼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라주미힌이 돌아오니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이 들어 있었다. 라주미힌은 약속대로 한 시간에 한 번씩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태를 그의 가족에게 알렸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라주미힌 덕에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들은 라주미힌의 친절에 감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라주미힌은 그녀들을 찾아갔다. 지난 밤 동안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와 두녀는 이제 완전히 라주미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묻고 두녀의 약혼자인 루진과의 일을 상의하기에 이르렀다. 라주미인과 그녀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는 루진이 보낸 쪽지를 받았다. 이곳까지 오셨는데 일이 있어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아드님과는 동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날 저는 아드님에게서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만일 아드님이 나오신다면 저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되돌아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만 아드님이 말에 밟혀 죽은 어느 술꾼의 딸에게 장례비를 구실로 30루블이나 주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돈을 어머니께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는 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두냐 양에게는 제 각별한 경의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루진 올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머니는 울듯한 표정으로 라주미인에게 말했다. 라주미인은 두냐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두냐는 오빠와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함께 라스콜리니코프의 하숙집으로 향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날과는 달리 상냥하게 어머니와 여동생을 맞이했다. 어머니의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쪽으로 가야 했는데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오셨네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픈데 무슨 소리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두냐, 어제 일은 미안하다. 하지만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두냐에게 말했다. 오빠, 그 일로 오빠에게 상의할 것이 있어요. 두냐는 오빠에게 루진의 편지를 건네면서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편지를 받아들고 두 번이나 읽었다. 이 친구는 변호사라 바빠서 그런가? 말투가 이상하게 짤막하고 군데군데 무식한 티가 나는군. 그리고 거짓말로 날 모함하려 하다니. 난 죽은 사람의 아내에게 돈을 주었어. 결단코 그 딸에게 준 적이 없어. 오빠, 그 사람은 오빠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냐가 언짢아하며 말했다.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 협박은 어떻게 할 셈이냐? 내가 오늘 저녁에 모임에 간다면 그는 즉시 되돌아가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사실 그 편지를 받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암튼 오늘 저녁 모임에 오빠가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오빠도 꼭 참석해 주세요. 오빠의 친구인 라주민 씨도 초대하겠어요. 저녁에 루진 씨의 태도를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할래요. 두냐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이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어떤 여자가 조심스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들어왔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살펴봤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처음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르멜라 도프의 딸 소냐였다. 소냐는 싸구려 옷을 입고 초라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으나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돌아가려고 했다. 아, 아가씨로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비로소 소냐를 알아보고 황급히 말했다. 이렇게 찾아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자를 권했다. 어서 앉으세요. 저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께서 내일 장례식에 꼭 참석하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소냐는 허둥대면서 말을 흐렸다. 예, 가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 아가씨가 루진이 말하던 그분입니다. 어제 말이 치어 죽은 그 불쌍한 관리의 딸이에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냐를 힐끔 봤다. 두냐는 진지한 표정으로 소냐를 바라보았다. 전 이만 가볼게요. 소냐는 얼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소냐는 생각했다. 이런 곳에서 사실 줄은 정말 몰랐어. 가진 돈을 전부 어머니께 주신 것인지도 몰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소냐가 나가고 조금 있다가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숙소로 돌아갔다. 라주미인도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라스콜리니코프가 붙잡았다. 라즈미힌, 자네 사촌형이 이번 살인사건의 예심판사라고 하던데 사실인가?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었다. 포르필이 말이군. 무슨 일로 그러는가? 라즈미힌은 어리둥절해 하며 되물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은 노파에게 맡겼던 물건을 찾을 수 있다던데. 내 물건도 있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은식인데 얼마 안 하는 물건이지만 찾아야겠어. 저녁에 어머니가 찾으실지도 모르잖아. 라즈미히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구나. 그래서 금부치와 노파를 찾으면서 헛소리를 했었던 거야.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 뻔했네. 라즈미히는 포르피리가 집에 있을 시간이라며 당장 찾아가자고 했다. 좋아, 가지. 라스콜리니코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라즈미히는 포르피리한테로 가는 내내 기분이 좋아 보였다. 자네,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혹시 두냐 때문인가? 라스콜리니코프가 짓궂은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내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런데 얼굴은 왜 빨개지고 그래? 왜 그렇게 놀리는 거야? 아니라니까. 어머니와 두냐한테 귀뜸을 해주어야겠는걸?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랜만에 호탕하게 웃으며 포르피리의 집으로 들어갔다. 라즈미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포르피리에게 인사를 하였다. 포르피리는 경찰서 사무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형, 내 친구 라스콜리니코프예요. 라즈미히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친구를 소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슬쩍 쳐다보고는 라즈미힌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친구가 죽은 노파에게 저당 잡힌 물건을 찾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즈미힌이 라스콜리니코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 그거? 저에게 당신의 물건이 틀림없다는 확인서를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종이에 써도 됩니까? 예, 아무 종이라도 좋습니다. 집에서 작성하셔서 내일 경찰서로 가지고 오세요. 포르피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았다. 노파에게 물건을 맡긴 사람은 전부 다 만나봤어요. 당신이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군요. 포르피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를 찾았다고? 혹시 알고 있는 건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에는 의심이 가득하였다. 참, 당신의 그 논문 말입니다. 두 달 전쯤에 잡지에서 우연히 읽었습니다. 포르피리가 느닷없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말했다. 제 논문이 잡지에 실렸나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놀라서 물었다.
모르고 계셨군요. 포로피리는 의아한 듯이 말했다. 이야, 자네 논문이 잡지에 실렸다고? 대단한데? 도서관에서 찾아봐야겠는걸? 라주미히는 친구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의 논문은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아주 특별한 존재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소수를 해치더라도 법률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고 썼더군요. 포로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률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니? 라주미히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네.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는 사회에 불필요한 벌레 같은 존재를 없애더라도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온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발명을 했다고 상상해보게. 그런데 벌레 같은 몇몇의 사람들이 반대하여 그 발명이 쓸모없게 되었다면 그 벌레들을 처벌하는 것이 사회에 유익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네. 그런 이유로 사람을 해쳤다면 그 특별한 존재는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세. 라주미히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보았다. 그 논문을 읽으면서 그 글을 쓴 사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무언가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라스콜리니코프, 당신은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포로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물어보았다. 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대답하지 않고 포르피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더 이상 말하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자리를 뜨려고 했다. 벌써 가시려고요. 내일 경찰서에서 뵙죠. 포르피리는 방에서 나가려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인사를 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방에서 빠져나왔다. 라주미인도 그를 따라서 거리로 나왔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만 했다. 라주미히는 사촌형의 무례한 태도에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포르피리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다. 그는 라주미인에게 잠시 혼자 있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라주미히는 그와 헤어지면서 8시에 잊지 말고 두냐와 어머니가 묵고 있는 숙소로 오라고 당부했다. 라스콜리니코프에게는 집으로 가는 길이 지옥같이 느껴졌다. 6장. 라스콜리니코프는 괴로운 듯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막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려는데 50살쯤 되어 보이는 뚱뚱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다. 당신 누구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낯선 사람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다. 저는 스비드리 가이로프라는 사람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스비드리 가이로프라는 이름을 떠올려 보았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당신의 여동생이 제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가 어머니 편지 속에 등장했던 사람이란 것이 떠올랐다. 여동생 두냐를 공경에 빠뜨렸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서이고 또 하나는 당신의 여동생인 두냐 양과 관련된 일로 도움이 필요해서입니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아실 텐데요. 역시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는 사심 없이 두나 양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두냐가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제 아내 마르파가 심장마비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에 두냐 양 앞으로 3천 루블을 남겨두었습니다. 두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추가로 만 루블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는 뜻으로 말입니다. 스비드리 가이로프는 애절한 눈빛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았다. 기대하지 마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면서 대답하였다. 저에게 다른 뜻이 있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곧 어린 처녀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스비드리 가이로프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전 오늘 약속이 있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벌써 8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불청객을 내보내고 어머니와 두냐가 묵고 있는 숙소로 향했다. 라주미히는 벌써 숙소 앞에 도착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인숙 복도에서 두냐의 약혼자 루진과 딱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루진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쾌했다. 자신의 부탁을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가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둥근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제 친척인 마르파가 죽었어요. 심장마비라고는 하나 그의 남편 스비드리 가이로프가 독약을 먹여서 죽였을 거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루진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루진의 말에 두냐는 깜짝 놀랐다. 어머나, 그 사람이 또 날 괴롭히면 어떻게 하죠? 더 안 좋은 소식은 스비드리 가이로프가 이 도시로 왔단 사실입니다. 아마 어제쯤 도착했을 텐데. 루진의 말에 두냐와 그녀의 어머니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루진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그녀들을 바라보았다. 다시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냐와 그의 어머니는 근심에 잠겨 있었다. 지금 막 그를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침묵을 깬 라스콜리니코프의 말에 모두 깜짝 놀랐다. 스비들이 가이로프를 만났단 말이냐? 어머니가 물었다. 두냐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죽은 마르파가 두냐 앞으로 3천 루블을 남겼다는 말을 전하면서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루진이 말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는 하늘을 쳐다보며 송호를 그었다. 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저의 정중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일어나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루진이 불쑥 말을 하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다. 잠깐만요. 두냐가 일어서려는 루진을 붙잡았다. 당신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는 오빠도 무척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과 오빠가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전 당신과 오빠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해요. 두냐는 조리 있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저와 이 오만 불순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한 말은 저와 파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루진이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 두냐에게 말했다. 어떻게 제 오빠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요? 두냐도 약간 흥분한 듯하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루진을 보며 도끼서린 미소를 지었고 라준미히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다. 당신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군. 무례한 데다가 거짓말로 날 모함하기까지 하고. 라스콜리니코프가 화난 목소리로 루진에게 말했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 당신이야말로 오만불손하기가 이를 데가 없군. 루진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소리쳤다. 나는 말에 밟혀 죽은 사람이 미망인에게 돈을 줬는데 당신은 미망인이 아니라 딸에게 줬다고 썼잖소. 당신은 내가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모함하려고 한 것이오. 당신은 끝까지 그 더러운 계집을 옹호하고 있군. 그래, 당신은 그 불결한 여자와 당신의 동생을 한자리에 앉게 할 수 있어? 이미 오늘 오전에 그녀는 두냐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불결하다는 표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오. 당신은 그 불쌍한 아가씨의 새끼 손가락보다도 못한 존재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화를 참지 못하고 독설을 내뱉고 말았다. 당신들 실수하는 거요. 난 당신들의 가난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하기로 한 거요. 당신들은 3천 루블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한테 함부로 구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 루진도 지지 않고 맞받아 쳤다. 어머나, 당신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돈으로 우리를 구제하려고 하다니요. 오빠 말이 맞았군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두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드냐, 나 이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요. 날 잡고 싶으면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루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두냐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두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방에서 나온 루지는 마음이 편하질 않았다. 루지는 한 번도 두냐와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두냐가 자신을 은인으로 여기고 평생 복종하며 살 거라는 생각에 내내 들떠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지는 다음날 두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러 올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 절대로 두냐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두냐와 루진이 파혼하자 가장 기뻐한 것은 다름 아닌 라주미인이었다. 그는 이제 떳떳하게 두냐를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몹시 흥분해 있었다. 그는 두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화제를 돌리려고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출판 사업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두냐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했다. 그는 성공을 자신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한테 라주미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거듭 말해주었다. 이제 라주미인은 두냐와 그의 어머니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와 두냐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나와 소냐의 집을 찾아가고 있었다. 루진이 무시하던 소냐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소냐에게만은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만이 진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전에 소냐의 아버지가 말하던 재봉사 카페르나움 오픈의 집을 찾아서 소냐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누구세요? 소냐가 문 안쪽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소냐는 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그를 확인한 다음에 문을 열어주었다. 방에는 구리로 만든 촛대에 희미한 촛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뜻밖의 방문에 당황하였다. 오늘 어떤 사기꾼한테 당신의 새끼손가락보다 못된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보고 싶어졌소.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이만 돌아가야겠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당황하는 것을 보고 서둘러 방에서 나오려고 했다. 그때 신약 성서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물어보았다. 그건 리자베타가 준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말에 흠칫 놀랐다. 리자베타를 잘 아나요? 그럼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다니. 소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소냐에게 물을 한 잔 청하였다. 소냐는 어리둥절해하면서 물을 가져다 주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걱정어린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괜찮아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성경을 좀 읽어줄래요? 라자로의 부활 부분이요. 소냐는 멍하니 진땀을 흘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영문은 알 수 없었지만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부분에 최대한 감정을 실어 읽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성경 읽기를 마친 후 5분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속죄를 하고 싶었다. 사실 난 리자베타를 죽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소냐의 눈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다. 갑작스런 방문에서부터 뜬금없는 말까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누구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다음에 내가 다시 찾아오면 그때 알려줄게요. 그는 도망치듯 소냐의 집을 나왔다. 다음 날 오전에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죽은 전당포 노파에게 맡겨두었던 시계를 찾기 위해서였다. 예심판사 포르피리는 경찰서에 찾아온 라스콜리니코프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주었다. 라스콜리니코프 씨, 전 며칠 사이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당신이 경찰서에 왔다가 살인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기절한 일과 숨진 노파의 집에 찾아가서 피에 대해 물어본 것을 알게 되었어. 포르피리는 전날과 달리 자신의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도 전날처럼 당황하지는 않았다. 당신은 마치 내가 범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군요. 증거라도 있나요? 애석하게도 아직 마땅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난 당신과 같은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당신은 언젠가 자백을 하게 될 거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오. 지금 당신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 당신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될 거요. 포르피리 씨, 내가 보기엔 당신이 미친 것 같은데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저를 심문하시죠. 체포되기 전에 자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생각보다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어. 그때 젊은 남자가 경찰서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죽였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살인범으로 의심받던 실장이 니콜라이였다. 포르피리는 당혹해하며 말했다. 또 당신에게 유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군. 저 사람은 사건 당일 4층에서 칠을 하고 있던 사람이요.
그런데 우연히 범인이 흘리고 간 금부치를 주었어. 저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고 있는 거요. 난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명심하시오. 범인이라고 자백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자수하면 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을. 포르피리는 말을 마치고 니콜라이에게 달려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또다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7장. 두냐의 약혼자였던 루지는 전부터 알던 레베자트리코프의 방에 잠시 얹혀 살고 있었다. 그 방은 죽은 마르멜라 도프의 집 아래층이었다. 루지는 두냐와의 신혼집을 차리기 위해 아파트를 계약해둔 상태였다. 그런데 두냐와 파혼을 하게 돼서 절망에 빠졌다. 더군다나 그가 계약한 아파트 주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며 몇 배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의 상실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카체리나가 우리를 남편의 장례식에 초대했다고? 루지는 사업에 필요한 돈다발을 정리하면서 옆에 있는 레베자트리코프에게 물었다.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초대했어요. 식사를 대접한대요. 어인 일인지 그녀를 그렇게 싫어하던 집주인 여사도 팔을 걷고 나섰어요. 레베자트리코프가 말했다. 그래? 난 바빠서 참석을 못하겠는데. 미안하지만 자네가 그의 딸을 잠깐 불러주겠나? 소녀 말이군요. 아버지 장례식이니 당연히 와 있겠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레베자트리코프는 잠시 후 소냐를 데리고 왔다. 소냐는 탁자 위에 돈다발이 놓여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였다. 남의 돈을 쳐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제가 오늘 장례식에 초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어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소녀는 루진의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성의를 피하고 싶으니 거절하지 마세요. 루지는 소냐에게 10루블짜리 지폐를 건넸다. 고마워요. 어머니께 당신의 뜻을 전해드릴게요. 소냐는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 나가려고 하였다. 루지는 황급히 손을 움직여 소냐의 치마 근처를 만지고는 잘 가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레베자트리코프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있었다. 레베자트리코프는 루진을 보면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소녀는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바라던 손님은 라스콜리니코프 한 사람뿐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같은 건물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 더욱이 집주인 아말리아 여사는 이를 도와준다면서 소냐의 의붓 어머니인 카체리나의 약을 바짝 올리고 있었다. 소냐는 카체리나에게 루진이 못 온다는 소식을 알렸다. 카체리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상류층 출신이라서 학식 있고 돈 많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고 떠들어댔기 때문이었다. 루진도 그중 한 사람이며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장담을 해놓은 터였다. 그래도 카체리나는 대학 공부까지 한 라스콜리니코프가 참석한 것에 위안을 삼고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녀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루진이 들어왔다. 카체리나는 반가워하며 달려가 인사를 했다. 루진은 인사도 받지 않은 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는 소냐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루진의 표정은 비장했다. 루진의 뒤로 그와 같이 살고 있는 레베자 트리코프의 모습도 보였다. 저는 이 아가씨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해서 조금 전에 제 방으로 불러 10루블을 주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아가씨가 제 방에서 나간 뒤로 100루블짜리 지폐가 한 장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자는 갑작스런 루진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가 이 아가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레베자 트리코프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저는 레베자 트리코프가 제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가씨가 탁자 위에 있는 제 돈다발을 유심히 보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전 아가씨가 순순히 제 돈을 내놓으면 굳이 경찰이 신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 돈만 돌려받으면 모든 것을 묻어둘 생각입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냐를 쳐다보자 소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전 아니에요. 훔치지 않았어요. 소냐는 온몸을 떨면서 간신히 말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와 루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할 수 없군요. 누가 나 대신 이 아가씨의 몸을 좀 뒤져주시겠소? 루진이 사람들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소냐가 그럴 리가 없어. 내 딸 소냐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소냐, 뭐하고 있니? 직접 네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렴. 카체리나가 소냐에게 달려들어서 소냐의 치마를 뒤지는데 돌돌 마른 100루블짜리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다. 역시 아가씨였군요. 아가씨가 천한 일을 한다고 해도 전 아가씨를 믿었는데 역시 어쩔 수가 없군요. 하지만 됐어요. 돈을 찾았으니 경찰이 신고하지는 않겠어요. 루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집으면서 말하였다. 소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 같았다. 이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절대로 믿어... 카체리나는 소냐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했으나 폐병으로 인한 기침 때문에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당신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군요. 전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루진과 같이 살고 있는 레베자 트리코프가 루진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레베자 트리코프를 쳐다보았다. 저는 아까 당신이 소냐의 치마에 몰래 백루블을 넣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당신은 아주 훌륭한 자선사업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소냐가 모르게 주는 걸로 봐서 당신은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레베자 트리코프는 루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였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레베자 트리코프? 루진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모든 것을 알겠어. 이 더러운 개수작을 말이야. 드디어 라스콜리니코프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 루진이라는 작자는 얼마 전 제 여동생과 약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동생이 저 사기꾼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지요. 그랬더니 저자는 제 어머니에게 제가 불결한 여자와 놀아난다고 모함을 하여 저와 여동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전 어머니께 소냐처럼 고귀하고 순결한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지요. 그녀를 제 여동생과 같은 자리에 앉히면서 말입니다. 결국 저작자는 자신의 의도가 들통나서 제 동생에게 파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로 소냐가 도둑의 누명을 쓰면 저작자의 말대로 소냐는 불결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 불안당 루즈는 저와 제 동생을 이간질할 구실을 얻는 겁니다. 저를 제 동생과 떼어놓은 다음에 다시 제 동생에게 사랑을 구걸하려는 속셈이 분명해요. 사람들은 모두 라스콜리니코프의 말을 믿었다. 이제 더 이상 방 안에는 루진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헛소리야. 모두 다 헛소리야. 너희들은 지금 실수하는 거야. 얼굴이 하얗게 질린 루진은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방에서 나갔다. 뒤이어 소냐도 얼굴을 감싸지고 울부짖으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불쌍한 아가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소냐의 의붓 어머니 카체리나도 발악을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카체리나는 눈이 반쯤 뒤집힌 채로 가난한 사람의 서름을 황제께 고하고 구원을 얻을 거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길거리에 피를 쏟고 쓰러졌다. 그때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집에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 당신은 구세주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냐는 울면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손을 잡고 그녀의 우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벼랑간 그는 몸을 웅크려 바닥에 엎드리더니 소냐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소냐는 놀라서 소리쳤다. 당신은 절대로 더러운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그녀의 발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난 이제 떠날 거요.
상상할 수도 없는 외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리라 믿어요. 그럴 수 있겠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소냐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이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간단 말이죠? 기도할게요. 기도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갈 거예요. 소냐는 진심으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의 진심이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이 어느 길이라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씀이세요? 소냐는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전에 내가 리자베타를 죽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죠? 절 똑바로 보세요. 그러면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눈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설마, 누군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아니죠? 아니겠죠? 소냐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전 리자베타를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그 노파, 아니 그 벌레를 죽인 다음에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리자베타가 들어온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몸이 떨려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리자베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소녀는 비명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말했다. 당신은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군요. 소녀는 눈물을 흘렸다. 사실 전 그때 노파를 죽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당신에게 고백하고 나니 후련하군요. 전 이제 떠나야겠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녀의 손을 살며시 놓았다. 자수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선 큰 길로 가서 엎드리고 대지에 입을 맞추세요. 그 다음에 내가 살인자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자수하세요. 그러면 저는 땅 끝까지라도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제가 걸고 있던 이 십자가를 당신의 목에 걸어드리겠어요. 이걸 걸고 어서 가세요.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목에 십자가를 걸어주고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도 입술을 떨며 한참 동안 소냐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소냐의 방에서 나왔다. 8장. 라스콜리니코프의 동생 두냐는 전에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던 스비드리 가이로프에게서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스비드리 가이로프는 두녀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썼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자신을 직접 찾아오라며 주소를 적어서 보낸 것이다. 두녀는 스비드리 가이로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사실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편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기로 했다. 두녀는 묻고 물어서 스비드리 가이로프의 집 앞에 다다랐다. 그 집은 소냐가 살고 있는 집과 붙어 있었으나 두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두녀는 스비드리 가이로프가 살고 있는 방의 문을 두드렸다. 스비드리 가이로프가 방문을 열고 그녀를 맞이했다. 전 들어가지 않겠어요. 다만 사실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두녀는 스비드리 가이로프가 혼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당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걱정 말고 들어와요. 싫어요. 어서 오빠 이야기나 해주세요. 두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어요. 고집부리지 말고 들어와요. 결국 두녀는 마지못해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제가 당신에게 사과의 뜻으로 만 루블을 주고 싶은데 받아주겠소? 스비드리 가이로프는 두녀를 바라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받을 수 없어요. 전 오빠 이야기만 듣고 여기서 나가겠어요. 줬소? 당신이 그 돈을 받지 않는다면 난 그 돈을 좋은 일에 쓰겠소. 그렇게 해서 나의 순수한 마음을 증명해 보이겠소. 소냐라는 아가씨를 알고 있죠? 네, 알아요.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아가씨가 아니라 오빠라고요. 그 아가씨가 오빠와 연관되어 있어. 제발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들어보시오. 우선 저는 당신이 거절한 돈을 소냐와 그 동생들에게 주겠소. 어제 소냐의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발악하다가 피를 쏟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겠죠? 네, 폐결핵이 악화되어서 그랬다더군요. 그래서 난 고아가 된 소냐의 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비를 댈 작정이오. 최고급의 보육시설을 알아보겠소. 그리고 소냐도 더 이상 길거리에서 몸을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소. 3천 루블을 소냐에게 주겠소. 이 정도면 나의 사과를 받아주겠소, 두냐? 스비드리 가이로프는 어떻게든 두냐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노력하였다. 좋을 대로 하세요. 좋은 일이니까요. 이제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좋아요. 저기 벽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나무 문이 보이죠? 저 문은 옆 건물과 연결된 문이에요. 저 문 건너편에 누가 사는지 아시오? 바로 소냐가 살고 있다오. 어젯밤에 당신 오빠가 소냐에게 와서 모든 것을 고백했소. 내가 저 문에 붙어서 똑똑히 들었단 말이오. 당신 오빠가 전당포 자매를 살해했다는 소리를. 스비드리 가이로프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귀를 가리키며 이야기하였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아, 거짓말.
두냐는 못 믿겠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소리쳤다. 소녀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좋아요. 물어보러 가겠어요. 두녀는 자신이 들어온 문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죠? 왜 방문이 잠겨있죠? 스비드리 가이로프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두냐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당신 오빠를 외국으로 보내주겠소. 당신 오빠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오. 약속하리다. 단 조건이 있소. 스비드리 가이로프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두냐에게 다가갔다. 두냐는 가방을 열어서 권총을 꺼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서 미리 가방에 권총을 챙겨놓았던 것이다. 다가오면 쏘겠어. 움직이지 마. 두냐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두 손으로 권총을 받쳐 들고 소리쳤다. 그 총은 죽은 아내가 당신에게 준 총이로군. 줬어. 쏘시오. 어차피 당신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죽으려고 했으니 말이오. 스비드리 가이로프는 두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탕! 두냐가 쏜 총알이 스비드리 가이로프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두냐, 정말 날 사랑할 수 없겠소? 스비드리 가이로프가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절대로요. 두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대답을 하였다. 스비드리 가이로프의 얼굴이 굳어졌다. 줬어. 열쇠를 줄 테니 이제 그만 권총은 날 주시오. 두냐는 열쇠를 받은 다음에 권총을 소파 뒤로 던졌다. 두냐는 빠른 걸음으로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그의 집이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이를 악물고 달렸다. 그녀가 달리는 동안 스비드리 가이로프의 집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두냐는 달리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한편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날 밤에 소냐의 집에서 나온 뒤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걷고 있었다. 사실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것에 가까웠다. 그의 눈앞에는 뿌연 안개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안개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고 계속해서 헤맸다. 간혹 전당포 노파의 환영이 나타나서 그를 괴롭혔다. 또 울고 있는 리자베타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걷는 것을 포기하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소냐가 준 십자가를 꺼내어 들고는 몸을 서서히 숙여서 대지에 입을 맞추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는 땅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고는 한참 동안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몇 분 후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였다. 그의 손에는 소냐가 준 십자가가 꼭 쥐어져 있었다. 9장 시베리아 광활하고 황량한 강변 기슭에 러시아 행정 중심지의 하나인 어떤 도시가 있었다. 도시 안에는 요새가 있고 요새 안에는 감옥이 있었다. 그 감옥에 2급 유형 수인 라스콜리니코프가 갇혀 있었다. 그가 범행한 날로부터 거의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죄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사소한 부분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증명해 보였다. 예심 판사와 재판관들은 그가 지갑과 물건을 돌 밑에 감춘 채 꺼내 쓰지 않은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범인이 지갑을 열어본 일도 없고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이 범죄가 일시적 정신 착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니콜라이의 자수로 사건이 일단락되어질 상황에 자수했던 것이다. 그 밖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라스콜리니코프를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서게 했다. 대학을 함께 다녔던 친구 라준미히는 어디선가 수집한 정보를 제시했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대학을 다닐 때 자신의 학비를 쪼개어 폐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하구를 반년이나 도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죽은 뒤에는 그의 늙고 병든 부친을 돌보아 주었고 그 노인이 죽었을 때는 장례까지 치러주었다고 했다. 하숙집 주인도 자기와 딸이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라스콜리니코프가 불길을 헤치고 아이 두 명을 구하느라 화상까지 입었다고 말해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자세한 조사 결과 여러 사람에 의해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 결과 판결은 예상보다 훨씬 관대하게 내려졌다. 제2급 징역형으로 8년을 선고받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시베리아의 감옥으로 떠났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는 병이 들었다. 라주미힌과 두냐는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멀지 않은 철도변의 마을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다. 그 무렵 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해 묻지 않았다. 라주미힌과 두냐는 그러한 어머니가 이상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서로 침묵했다. 그러더니 하루는 집을 치우며 라스콜리니코프가 돌아올 거라고 헛소리를 했다. 그녀는 뇌염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는 아들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2주일 만에 그녀는 죽었다. 그 소식을 전한 것은 소냐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상할 정도로 어머니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 소냐는 약속대로 라스콜리니코프를 따라 시베리아로 갔다.
소냐는 시베리아에서 매일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생활에 대해 세세하게 적었고 그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쓰지 않았다. 소냐는 시내에 아는 사람이 생겨서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일거리가 많아서 먹고 사는 데 무리가 없었다. 라주미히는 두냐와 곧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동분서주하였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수감 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감옥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무관심으로 일관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매일 찾아오는 소냐에게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녀를 보고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다. 다른 죄수들과는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였다. 죄수들은 그를 피하고 미워했다. 하지만 매일 헌신적으로 찾아와 맑은 웃음을 선사하는 소냐는 모든 죄수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소냐가 작업장의 모습을 나타내면 모두들 모자를 벗고 웃으며 인사를 하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병이 깊어져서 일주일 동안 감옥에 딸려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언뜻 병원 문 근처에 소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병원에 있을 때는 면회가 되질 않아서 소냐는 매일 그렇게 병원 근처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런 소냐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에서 뭉클한 것이 올라왔다. 그날부터 그는 창가에서 소냐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동안 소냐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그는 불안해하며 그녀를 기다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달았다. 소냐가 삶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것이었다. 퇴원하여 감옥으로 돌아온 그는 제일 먼저 소냐의 안부를 걱정하였다. 그는 죄수들의 입을 통해 그녀가 며칠 동안 아파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 위험한 병은 아니었다. 소냐도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를 염려한다는 것을 알자 간단한 편지를 보내서 그를 안심시켰다. 며칠 후 맑게 갠 따뜻한 날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세 명의 죄수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강기슬기에 작업장으로 나가게 되었다. 작업장 헛간에는 석고를 굽는 가마가 있었다. 세 명의 죄수 중 한 사람은 간수를 따라 작업 도구를 가지러 갔고 또 한 사람은 장작을 날라다 가마에 넣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헛간 옆에 쌓아놓은 통나무에 앉아 넓고 황량한 강을 바라보았다. 아득한 초원 저편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햇살이 쨍한 푸른 초원에는 드문드문 유목민들의 집이 보였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 모습이 이쪽과 사뭇 달랐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쓸쓸함 때문에 마음이 저려왔다. 그때 소냐가 그의 옆에 나타났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 옆에 앉았다. 소냐는 초라한 외투에 녹색 숄을 두르고 있었다. 얼굴은 병색이 가시지 않아 창백했으며 두 뺨도 여유어 있었다. 소냐는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살며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늘 그에게 손을 내밀 때 머뭇거리곤 했다. 그가 손을 뿌리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손을 마지못해 잡고 못마땅한 것처럼 그녀를 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냐의 손을 꼭 잡고 놓질 않았다. 그러고는 자신도 모르게 불현듯 그녀의 무릎을 껴안았다. 소냐는 너무 놀랐지만 가만히 있었다.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소냐는 행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맺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래의 빛이, 새 생활을 위한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부터 라스콜리니코프의 베개 밑에는 성경이 놓여 있었다. 그 성경은 그가 병이 들어 입원을 할 무렵 소냐에게 부탁하여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었다. 그러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갔다. 이제부터 그녀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새로운 삶을 찾은 두 사람에게는 남은 7년의 징역 생활을 7일처럼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하다.